다음 소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부담이 적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시니어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조금 저렴한 요금제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소비자들 통신비 지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통신요금은 약 65,900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통신비로만 25만 원 이상 지출하는 건데요.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인당 4만 원에서 6만 원이 약 27%로 가장 많았고 5명 중 1명꼴로 한 달에 통신비를 1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통신 3사가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요금제들의 혜택을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셈인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추가 요금제 출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통신사별로 만족도가 어땠는지 조사한 결과도 함께 발표됐죠. 네, 3사 중 KT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KT는 종합 만족도 5점 만점에 3.28점으로 1위 SKT 대비 약 0.23점 뒤처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T는 전송 속도와 접속 지연 등을 평가하는 데이터 품질 부분과 요금제 구성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이용 요금 부분 등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